마크에 이런 게 있잖아요. 이것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신기할 거야.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 저 물 한 번 설치했죠, 그쵸? 저 위에 물 한 번 설치했잖아, 그치? 짠. 물이 폭사가 된다고? 야, 마인크래프트 세계 생각해보면은 쩔어. 이게 좀비 크리퍼 같은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 뿐이지, 사실 이 세상만 좀 잘 구축되면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야. 겁내 쩌는 세상이. 뭐 아무튼 이런 게 있는데, 아까 캘프 설치했잖아? 뼈가루도 돼. 이렇게 되거든요? 요 해초를 부수면은 물 하나로 물 두 개 만드는 방법이래 이게. 이상한 게임이야.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어때? 얘는 어때? 될까? 물이 사라질 것 같다? 설치가 안 된다? 안 된 건가? 설치는 됐는데? 아유, 물이 방금 없어졌던 것 같은데? 아예 없어지네 이거. 그러면 얘는 산호류? 얘는 될 것 같다? 안 된다? 된 것 같은데? 이거 퍼지면은 된 거잖아, 그치? 아유, 되네. 아, 이거 다 되는 것 같아 지금. 자,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? 이것도 물이 생긴다? 자, 어떨 것 같아 이거? 좀 반반이네. 한 된다 60%, 안 된다 한 40%, 한 되는 것 같아. 나는 된다. 솔직하게 말할게요. 저 흘림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고요. 산호는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맞았어. 이것도 난 된다. 없어지네? 아, 안 되네. 얘는 또 물이 없어지네. 좀 흐르고 있는 느낌의 물에는 안 되는 건가? 만약에 그러면은 이 물의 아래쪽 여기 이거는 될 것 같아. 되네. 물이 좀 한 칸이어야 되는 것 같아. 이거 웃기네. 난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했어. 뚝 하면서 블럭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. 작은 흘림이 피 될 것 같아. 얘는 된다 안 된다? 어? 이거 좀 안 된다가 맞나? 내가 말하는 거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? 야, 진짜 이거 근데 맞으면은 너네 다 틀리는 거야. 후회 안 하지 진짜. 이거 될 것 같은데? 이거 되는 거 아니야? 간다. 설치가 안 돼. 설치부터 안 됨. 아니 얘 왜 설치 안 되는데 얘는. 아니 얘 되는데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런 이건 어때? 작은 흘림을 설치했을 때 한 칸 위에 설치를 했잖아요. 줄기를 내리고 내가 여기에 물을 하나 설치한 다음에 여기에 설치하면은 요 두 번째 물, 이거 노안물이 된다 안 된다? 이것도 안 된다야? 이거는 될 것 같지 않아? 자, 내가 이거 작은 흘림이 피 물에 잠기는 것까지 보여줬고, 아까 보니까 흘림잎처럼 이런 블럭이면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작은 흘림품 관통도 되죠? 이러면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간다. 물 퍼봐야 돼. 두 번 퍼지면 되는 거죠, 그치? 물이 두 번 퍼지면 되는 거잖아. 아, 오케이. 두 번 퍼졌다, 두 번 퍼졌다. 이거 되네. 히트박스 이렇게 부딪히는 판정이 있는 블럭은 아예 물을 없애버리니까,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되는 것 같고, 이런 식으로 물에 설치도 되는데 부딪히는 판정도 없어. 그러면은 무한불이 되는 게 아닐까? 발광 있게 된다 안 된다? 내 이론대로라면 돼야 되는 게 맞긴 해. 굉장히 있을 법한 가능성을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되겠죠. 안 되네. 물이 없어지네. 왜, 왜 안 돼? 왜 지멋대로야 왜? 웃기는 게임이네. 여기까지 알아보자. 산호가 됐는데 이끼가 안 되냐 왜?